근데 저한테 보내주신 거 중에서 탑5에는 미처 못 들어갔지만 실력이 좋은 선수들을 언급을 해주셨어요. 지금부터 그 선수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제가 뭐 탑5까지 되었고 나머지 선수들은 순위는 안 매기겠지만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순위대로 말씀드리면 네. 안산 태안체육관의 김인재 선수. 네. 네. 사실 우리나라 탑파이터 중에 가장 어리고요. 네. 21살이고요. 그다음에 또그 타스라고 이제 또 20격투기 대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63kg 챔피언이고 네. 지금 태국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또 무이타이 국가대표고 네. 네. 최근까지 태국에서 제가 본게 맞다면 6전 5승 1패 3KO. 시합 본무대에서 지금 2년 동안인가 활동하고 있는데 1년인가 활동하고 있는데 태국에도 동네 경기가 많거든요. 많죠. 태국이야말로 진짜 많겠죠. 그냥 매일마다 전 세계적인 대회가 열리는 게 태국인데요. 네. 김인재 선수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무대는 세계에서 내놓을 수 있는 탑파이터들이 나오는 대회들인데 거기에서 6전 5승이라는 전적은 정말 엄청난 거고요. 이 선수가 가진 잠재력이 정말 높게 사고요. 사실 또 키가 180에 지금 왼쪽에 제 가장 왼쪽에 사진에 있는 선수인데 네. 몸이 진짜 단단합니다. 네. 뭐더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이 선수가 앞으로 군대를 가야 될 나이인데 그게 가장 예, 단점이네요. 단점인데요. 예,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네. 예, 그거를 이제 해결이 된다면 그 이후로도 계속 선수생활을 한다면 국내에서 활동하지 말고 지금처럼 해외에서 계속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입식 선수들은 아니 뭐 거기도 그렇긴 한데 저 어디죠? 저 MMA도 그렇긴 한데 입식 선수들도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으면 예, 제대로 그냥 대우받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아마 이 선수는 아마 원챔을 보고 지금 경기를 뛰는 것 같은데, 네. 예, 아직 원챔을 뛰진 않았는데 아마 또 이제 그렇게 뛰겠죠. 그런 길을 가려고 지금 태국에 있는 것 같은데, 예, 네.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선수. 네, 그다음에 송재화 선수라고요. 네네. 김해 소령체육관에 이제 올해 이제 한 서른이 된 송재환 선수고. 노장이네요. 네, 또이 선수가 또 오랫동안 활동해 왔고요. 제가 이 선수 어릴 때부터 봤는데, 근데 사실 이제 65kg로 하기에는 좀 많이 작아요. 예, 키가 167이고요. 예, 작지만 다부지고, 예, 이 선수도 뭐 전적이 화려합니다. 코리아 베스트 챔피언십 63kg 챔피언, 세계 킥복싱 무에이타이 연맹의 63.5kg 챔피언, 또 프로전적만 21전 14승. 작년에 이제 아쉽게도 이제 제가 언급했던 조산혜 선수하고 작년 조산혜 선수의 타이틀 복귀 전을 이 선수랑 했거든요. 예, 조산혜 선수한테 사람들이 무릎으로 이제 케어패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진짜 조산혜 선수를 엄청나게 밀어붙였거든요. 물론 이제 조선 선수가 2년 동안 폭기를 가졌다 그런 단점이 있었지만, 예, 송재환 선수도 뭐 사실 시합을 계속 뛸수 있는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지금 또 체육관의 반장이면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도자를 하면서 사실 체육관 운영을 하면서 선수생활하는 게 쉽진 않아요. 네, 조선 선수하고의 키 차이만 13cm거든요. 공격적으로. 예, 그런 리치라든지 이런 거를 다 뚫어내고 3라운드까지 다 이제 케어될 때까지 밀어붙였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좀 이제 우리나라에 그래도 탑이라고 할수 있는 탑10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중국 쪽에 이제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선수로 넘어가죠. 네, 다음은 서지명 선수라고 예, 인천 라온 킥복싱의 서지명 선수입니다. 아직 나이가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필은 24살인데, 이 선수가 이제 7년 전에 맥스 FC에서 데뷔를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었어요.
아마 지금 24살이니까 7년 전이면 그 정도 되겠죠. 네.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마 성인들하고 배등비등한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작년에 이제 KTK에서 라이트컵 챔피언 1차 방어전을 했는데 네. 공식 전적 23전 17승이고 1차 방어에 성공을 했고 아직 나이가 어리고 물론 지금 또이 선수가 있는 팀이 네.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강인 보통 체급이네요 보면 이성현 선수가 네. 있고 예, 이성현 뭐 이찬영 그다음에 윤덕재 이런 선수들하고 함께 훈련하니까 네. 그리고 또 7년 전에 맥스FC에서 활동을 했는데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으면은 노력이라든지 그런 걸다 인정을 해야 될것 같고 사실 아쉬운 거는 앞서 언급했던 선수들만큼의 정보가 없어요. 최근에 대한 정보가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물론 급하게 찾아봤는데, 찾아봐도라도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데, 이 선수가 좀더 활동을 더 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아직 나이가 어리고, 악기는 창창하고, 또 스타일이, 예전에는 좀 곱상한 외모였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온몸에 문신도 많고, 예, 본인도 꾸미기도 하고, 지금 벨트를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예, 하여튼, 일단 사진을 보면 엄청 강력하고 멋있네요. 네, 하지만, 이 선수의 이제 최근 경기 방어전을 봤을 때, 예, 더 올라갈 수 있는 선수고, 우리나라의 탑10에 들어가는 탑파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본인을 좀더 드러냈으면 좋겠다. 네, 예, 네. 그런 말이죠.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선수입니다. 예, 강주형 선수인데요. 네. 인천 강성체육관에. 네. 예, 아직 이제 27살이고 잘생겼어요, 보면. 네. 네. 예, 일단 봐도 그냥 사진으로 보면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실제로 잘생겼고 샤프합니다. 예, 모도 잘생겼더라고요. 좋고. 네. 그냥 헬스 체육관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지 않을까 싶은데 체육관을 지금 두개 운영한다 하더라고요. 와. 사실 어린 나이에 지금 체육관 관장이 돼서 지금 운영도 하면서 지금 또 선수들도 같이 하고 자기 선수들 하는데 네. 예, 이 선수를 이제 우리나라의 탑 10에 뽑았고요. 네. 예, 지금 현재 프로전적인가 그런 것 같은데 18전 13승. 예, 리플래시 킥복싱 챔피언이고 예, 아쉽게도 한국 챔피언 타이틀전에서 이제 권기섭 선수한테 졌더라고요. 예, 그 전적이 좀 있고 또 맥스FC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선수가 아쉬운 게딱그 하나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네.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더 체육관 운영이라든지 지금 본인이 두 개로 운영하다 보니까 네, 자 본인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수생활을 하면 그러니까 체육관 운영을 하면서 게다가 두 개를 운영하면서 그다음에 또 자기 제자들도 지금 선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벌써. 예. 네, 지금 뭐 최근에 또잘 나가고 있는 우리 여자 선수 중에 이혜민 선수라고 아, 제자예요? 52kg 예. 예, 거기에 이제 바로 지금 직계 제자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점이 좀 자기도 아쉽다 하더라고요. 이 선수가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네. 5년 전인가 6년 전에 맥스FC 대회를 하는데 네. 그 프로 대회 였는데 이제 그때 시합 전날인가 전전날에 팔이 빠졌다더라고요. 어깨. 아이고. 예. 그래서 시합을 못뛸것 같다더라고요. 네. 근데 대체 선수를 찾아봤는데 시합 이틀 남겨놓고 없잖아요. 안 되죠. 예. 근데 뭐그 당시에 이제 그 강정관 이제 선수의 관장님이 그러면 일단 링에 올라가서 1라운드라도 하고 내려오겠다. 안 되면 이제 수건 던지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빠진 팔로 때려갖고 케어 시켰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예, 부상 당했던 예, 물론 상대 선수한테는 얘기를 안 했죠. 예, 저하고 몇몇 관계자 말고 있었는데 예, 1라운드만 하고 내려오겠다고 했는데 1라운드에 그 다친 팔로 내려갖고 케어 시켰어요. 그 명경기인데 혹시 이제 맥스FC 강주영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예,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아직 나이도 젊고 네. 예, 이 선수가 이제 또 마인드가 이제 체육관 운영을 두개 하는 거 보면
예, 이제 본인도 이제 좀 그런 거를 메이킹도 하고 할수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예, 이 선수까지가 우리나라 탑 예, 65kg의 선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